남편이 가사고 육아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애 둘까지는 그래도 버틴 직장을 셋째가 태어나고 이런 남편과 맞벌이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조리원 한번못 가보고 셋째 때는 그래도 산후 도우미님을 모셨는데 도우미님이 이집 산모처럼 모시는 산모는 처음이라며 이집 남편은 말년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전업이 되자 가사야 당연히 제 몫이고 육아도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말은 자기 혼자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저는 그냥 제 팔자라 생각하고. 에 키우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침부터 운동한다고 나가더니 거기서 점심 먹고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급체로 배가 아파서 낮잠 때문에 그제서야 깬 막내 밥을 좀 먹여달라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국만 데워서 말아서 먹여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놀다 들어왔어? 지금 내가 혼자 논다고 시비 거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지간하면 참고 사는 건 익숙한데 하긴 언젠가 제가 몸져 누운 날에도 막내 어린이집 안 데려다 주고 그냥 나가 버려서 끙끙 앓으면서 종일 애를 데리고 있던 적도 있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봐요.